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인데 오실 적에 주차를 저 아래에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대방 플라리온 그곳에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시면 너무 편하고 은혜 받기에 좋고, 무엇보다 초신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함으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 시간이 30분 당겨집니다. 7시 30분이니까 늦지 않도록 정신을 잘 차리셔서 예배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한 장이 석 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데 제대로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제대로 못 쓰는 불편한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바울이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훈이 되는 것이죠.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구하고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상관관계,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그대로 오해를 하면은 방언과 예언이 있는데 예언이 방언보다 위에 있는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 요지는 무엇이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거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고 방언과 예언을 하되 그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른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이걸 특별히 주목해서 보거라. 근데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특별히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이 두 개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좀 생기고, 또 잘만 사용하면 강력한데 그렇지 못하는 거로 아쉽고, 이러한 고민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방언과 예언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걸 좀 봐야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방언은 왜 주셨을까, 예언을 왜 하는가, 이거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잘못되는 사용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봐요.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은 기도다만, 기도. 방언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방언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뿐이죠. 방언 기도인데,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방언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이 없다, 방언이 잘못됐다,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표징 중에 하나인데 그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그때만 일어났으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아요. 방언은 엄연한 은사 중에 하나로, 은사가 오늘날도 존재하잖아요. 병고침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역시 방언의 은사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방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한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비겁한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을 욕하면 안 되죠. 아이고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으로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이지. 내가 공부 못한다고 공부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면 됩니까? 같이 망하는 것이죠. 내가 방언을 못 받는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을 폄하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목사인 내 자신도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방언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꾸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은사는 다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알고 각자의 유익한 대로 우리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잘 아는 주님께서 알맞춰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열등의식 갖지 말라고 그랬죠? 경쟁의식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에요. 손과 발, 그래서 신체 부위로 바울이 표현을 했잖아요. 손이 중요하냐 발이 중요하냐 다 중요하다. 어떻게 손이 더 중요하고 발은 하찮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 아니냐. 방언이 중요하다, 예언이 중요하다. 아니야, 병 고치는 게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중요해요. 모두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왜 줬느냐. 방언을 주신 이유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사람에게 말해버리면 바보 천치죠. 기도를 사람에게 합니까? 근데 방언을 나는 전도할 때 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아직도. 충격이 커서. 신학생 시절 때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데 건대 입구쯤 가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형제가 한 30대쯤 됐더라고. 열심은 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전도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막 전철에서 시끄럽게 하고 다니면서 방언을 막 하고 다녔어요. 혼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딱 맞아요. 방언은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오늘 성경에 못 박아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방언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요. 어쨌든 성경대로 하라고만 탈이 없어요. 뭐 틀림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상급을 얻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뭐 여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취지는 내가 알겠어. 근데 방언을 막 하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막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점잖게 주무시고 계시다가 시끄럽게 하고 다니니까 그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그랬어. 그 말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서 한 바퀴 돌더니 그 노인 앞에 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저주한다. 복음 전도자를 방해했으니까 당신은 저주받을 거라고 방언으로 막 하고 방언을 처음에 막 하니까 이 사람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통역을 한 거예요. 그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뺨때기를 때려버렸어요. 내가 속으로 맞아도 싸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씌인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닐수록 손해야. 그 사람은 다닐수록 전도를 막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성경대로 안 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방언으로 하는데 옆 사람이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는 폐하고 그래서 통역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해 주는 개념보다는 나의 기도를 내 스스로가 통역하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방언을 내 귀로 해석해서 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 엿들어서 뭐하기에? 회개하고 있는 방언 기도를 들어서 뭐하기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서 뭐하게. 근데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자 하거든 통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 통역. 내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내 속으로 해석이 돼야 돼. 근데 의외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좀 있고요. 또 알더라도 방언을 내 입으로 막 하는데 내 속으로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안다. 이것은 통역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통역이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통역이야.
그리고 그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방언을 하고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계속하다 보면 방언은 언어이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은사를 받으면 잘 절제가 안 돼. 근데 이것이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절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방언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못하고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계속 방언을 하면은 내가 절제가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되고 방언을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주변에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방언을 하다가 통역이 임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하면서 바로 통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1년쯤 있다 통역을 받기도 해. 아직도 못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통역을 구하라. 그래야 내 방언은 통역을 받지 않아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근데 내가 알지 못하니까 마음으로는 답답함을 느낀다. 성경에 그 말에. 마음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 하나님께 방언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내 입으로 막 내 영이 방언을 하는데 나는 정작 뭘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이 좀 답답할 거 아니냐. 그러므로 통역을 구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다 보면 방언으로 찬송이 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을 빌려서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성경의 말을 빌려서 말을 하면 여러분은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을 나는 사모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 많이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방언이라 할지라도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에 방언보다 예언을 귀히 여긴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데 방언은 4절 봐요. 다시 봐요. 왜 예언을 더 중요하다고 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냐면은 자 4절 그리고 5절 봐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 아니라. 자, 방언과 예언이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내가 상급이 쌓이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하는 자는. 근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이.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언은 점쟁이가 미래의 일을 툭툭툭 이야기하듯이 남발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겠거든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옳다 할지라도 그 예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언의 사건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이가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 천하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흉년이 들었어요. 요셉이 예언을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예언은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살렸어요. 예언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요셉이 방언을 했다면 그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지요. 그 주변에. 그냥 자기의 덕만 세우는 거야. 기도만 해서 응답받는 정도겠지요. 그러나 예언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능력을 알겠지요. 근데 예언을 제대로 사용한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는 살렸잖아요. 생명을 살렸어. 그 후유증이 없잖아. 아가보가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흉년이 들었어요. 아가보가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런 일이 생겼네? 그렇게 생겼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잖아요.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가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덕을 세우고 교회가 강성해졌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천하에 든 기근으로 인하여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극심하게 당합니다. 그로 인하여 연보를 챙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예언은. 그러므로 교회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잘만 쓰면. 근데 오늘날 예언이 잘못한 모든 은사가 그래요. 방언도 그렇고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엊그제 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 수도꼭지의 수도관이 더러워지고 때가 끼면 물도 더러워진다. 우리가 문제, 항상 제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 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는 우리가 대목질 못하고 우리가 인격이 되질 못하고 미성숙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함부로 남을 실족시키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맞아요. 예언 자체가 맞다니까 자기가 제대로 받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바울은 자나깨나 뭘 염려하고 있냐면 교회가 위험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칠까 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야, 성경에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방언 이제 하지 말고 예언해.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과 방언하는 사람이 만났다. 나는 너보다 높아.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심의 사고 속에 뭐가 있냐면 바울이 절절하게 외치는 성령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나깨나 교회가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영혼들이 그 소중한 영혼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언도 그런 차원에서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에게는 좋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는 별 영향력이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방언을 막 한다.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 무섭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예언은 다른 차원이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힘있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이방 사람들도 인정할 거 아니냐. 그로 인하여 교회 가치가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검은 거와 피리 이야기를 했어요. 피리와 검은 거가 제대로 되려면 음이 달라야 돼. 높낮이가 있고. 근데 방언을 해. 근데 도대체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본인 스스로도 잘 몰라. 그런 시간이 계속 깊어지면 의심하게 돼요. 내가 제대로 받긴 받았을까? 내가 방언을 막 랄랄랄랄랄라 두두두두두두 뭐고 뭐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따발청은 싸대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을 방언해도 영 허무해, 허전해. 이제 처음에는 막 방언받으면 좋은데 1년, 2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스스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해석을 구해야 된다. 통역을 구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방언과 예언을 할 때 실제적인 사용 방법에 대하여 오늘 성경의 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7절 봐요. 27절. 자,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통역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역해 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일반적 통역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초기에 봤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로 그리고 남의 기도 알아서 꼭 유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줘요 잘. 그래서 내가 아, 성경의 통역은 해석인데 왜 제가 이 다른 사람을 통역해 주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산에 가서도 못 봤고 교회에서도 못 봤고 기도원에 가서도 특별히 못 봤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건 감춰두셨구나. 근데 이제 초대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을 통역해 주는 일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그런다 할지라도 원리가 있다. 그건 뭐냐? 누가 방언으로 말을 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례를 따라하라.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 연거푸 무슨 경쟁하듯이 응?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은 잠잠히 있어라. 그래야 이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듣고 통역을 해줄 거 아니야. 경쟁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9절 예언할 때 같이 봐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할 때는 뭘 해라? 분별해라. 분별이라는 말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봐라. 이 사람의 예언이 맞나? 뭐 트럼프가 된다고 또 예언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또 틀려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용해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예언을 세계적인 예언과 다 어쩌다 하는데 다 좋은데 열매를 봐야 돼. 여러분 그 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면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삶의 행실이 옳지 않다. 그러면 그 방언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을지 몰라. 근데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간다. 욕심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그 예언이 사단이 끼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염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럴 바에는 안 받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은사 목회라는 건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말씀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이 은사가 필요 없다 뜻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은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은사에 대한 것 다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은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협되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반쪽 능력만 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한심하게 쳐다보나니 야 너는 어떻게 야 너는 그렇게 답답하게 믿냐. 구원은 받았었지 뭐. 야, 너한테 내가 엄청난 걸 주었는데 그걸 사장시키고 왔어. 야, 너 은사 많이 받았잖아. 근데 말씀 해대면서 너 은사를 안 행하더라. 내가 너한테 병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지 알아? 근데 너한테 병 고친 은사를 이미 줬는데 너는 깨닫지 못하고 멍청이같이 사용하지도 못해. 얼른 들어와. 그래 들여보내버린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예언하는 자는 분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0절 봐요. 30절 시작.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옆에 사람이 예언을 하면 조용히 있어라. 경쟁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결론 맺으랍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다 같이. 자, 결론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예언해라. 방언해라. 나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높으니까 예언만 할 거야. 그거 아니야.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해. 근데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예언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방언을 전도할 때 쓰면 안 되듯이 예언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용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건 하나님 영광 가려요. 공동체 해약이 된다. 그러니까 예언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의 결론, 모든 것을 예언과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망라하여 은사의 결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에 따라 하거라.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 욕 들어먹지 말아라. 상식적으로 하거라. 이것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 한 명은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라. 내가 막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내가 방언하는 소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막 죽었다는 거야. 따발총을 사대에 쏴서. 그럴 때는 어떡하냐? 하지 마라. 언제 하냐? 혼자 와서 해라. 혼자. 그것이 바로 품이 있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질서에 따라 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막 방언을 해. 또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해.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위가 좀 이상해져. 그러면 교회 리더나 혹은 장로님이나 어른이 와서 절제 좀 해라. 너 고생하는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이 힘들어.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했대. 너 아무리 맞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시끗 쳐다보면서 지는 예언을 못 받으니까 나한테 시기하는구만. 이러면 이제 2단으로 가는 거예요. 박태선 씨 이야기를 했는데 박태선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남대문교회 장로였으니까 분명히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사 일곱 교회를 책망했듯이 분명히 누군가를 보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질서를 무시한 결과는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깨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봤어요. 너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고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탄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막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걸 들어라. 그러면 산다. 자, 모든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품위 있게 사용하시고 질서 있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절제. 절제와 순종. 그것이 우리 은사를 더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보다 누구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항상 이걸 생각하며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시되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내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지언정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며 내 스스로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신령한 은사를 구하되 사랑의 은사 특별히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기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신령한 은사를 구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구하되 우리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신 은사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어주실 적에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적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유익하게 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적당히 하고 모든 것을 따라 질서 있게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그 위에 상위 권위자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권위자들에 의하여 제재를 받고 절제하며 우리가 권면을 받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성령의 각양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적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흠이 많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니 좋은 귀한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너희 모두는 신령한 은사를 더 사모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을 내려 주십시오. 그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사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받은 자는 통역을 받게 하시고 예언하는 자는 절제하게 하시고 모든 은사를 받은 자는 눈물을 주시사 사랑의 은사에 더하여 주시고 절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밤 금요 성령 집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에 잠자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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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되 특별히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